정다인의 사인 시간입니다. 오늘은 무엇을 알아보도록 할까요? 미국과 중국 간에 끼어 있는 틱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과 중국은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경제 규모가 큰 두 국가인 만큼 서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기도 하죠. 그러니 미워하기도 하고요. 그 경쟁이 몇 년 전에는 관세 때리기, 무역 전쟁으로 있었는데요. 이제는 그 전쟁이 인터넷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. 일명 인터넷 전쟁이죠. 그리고 바로 그 사이에 낀 게 바로 이 틱톡, 쇼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. 틱톡 이슈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까요? 바로 이 틱톡 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이전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.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일단 사실 인터넷 전쟁의 시발점은 미국보다도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. 중국은 이미 10년 전에 이렇게 페이스북, 구글, 인스타그램, 서방국들의 SNS를 미리 차단을 했기 때문이죠. 중국 여행 갔을 때 카톡이나 또 유튜브가 안 돼서 당황하신 적 있거나 아니면 VPN을 좀 바꿔서 이용을 해보신 적 있죠. 그렇듯 중국은 오래전부터 서방의 SNS를 차단해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미국이 중국 기업을 모회사로 둔 SNS죠. 바이트댄스의 틱톡을 겨냥하면서 인터넷 전쟁에 더욱더 불이 붙고 있습니다. 미국이 틱톡을 제재하려고 시도한 건 사실 지난 2020년 트럼프 행정부 때로 돌아갑니다. 이때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에 좀 수모를 당하고 나서 틱톡 금지를 적극적으로 외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죠. 그 노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서요. 지난 주말 미 하원이 틱톡 금지법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키는 일이 나타났습니다.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원 의원들이 모여서 이 틱톡 금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뜻입니다. 사실 틱톡 금지법만 단독으로 통과된 건 아니었습니다. 함께 보실까요?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라는 패키지 법안으로 함께 통과가 됐는데요. 이 안에는 이스라엘 지원, 우크라이나 지원, 대만을 필두로 하는 인도태평양 지원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. 또 이란 제재 법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사이에 틱톡 강제 매각, 일명 틱톡 금지법이 끼어 들어간 겁니다. 이 틱톡 금지법을 탐탁치 않아 하는 상원 의원들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는 적극적이라는 점을 노려서 하나의 패키지로서 법안을 상원으로 보낸 게 됩니다. 물론 상원에서 이 틱톡 강제 매각, 틱톡 금지법만 빼고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.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상원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따로 떼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다시 하원으로 갔다 와야 해서 그 현실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. 그럼 이렇게 패키지 법안으로 상원 통과가 가능한 걸까요? 이르면 현지 시간 23일 또는 24일에 상원에서 표결할 예정인데요. 일단 상원 의원 중에는 기존의 틱톡 금지법 에서 매각 시한을 6개월로 잡은 게 비현실적이다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에 이 틱톡 금지법이 수정이 되면서 시한을 9개월로 늘렸고요. 또 매각에 진전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90일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매각 기한이 기존에는 6개월이었다면 이게 1년으로 증가하면서 상원 의원들의 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. 상원을 통과해서 대통령의 책상으로 만약에 이 법안이 올라간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서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. 그만큼 이 틱톡 금지법의 통과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틱톡이 가만히 당할 리가 없죠. 수정 헌법 1조를 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전부터도 틱톡 앱 푸시 알람을 통해서 지역구 의원들, 지역 하원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금지 제재에 동참해달라라는 그런 알림들을 계속해서 보내왔던 틱톡인데요.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인들을 향해서 이 틱톡은 수정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인들의 또 틱톡 유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
변수는 계속해서 있습니다. 법원에서 이 수정 헌법 1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틱톡 금지법이 무효될 가능성도 있고요. 또 미국의 대선이 11월에 있는 만큼 향후 행정부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틱톡 금지법의 행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유비무환이라고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. 틱톡 금지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?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매각이 성사될 경우, 매각이 성사되지 않아서 틱톡이 미국에서 떠나야 할 경우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. 일단 틱톡이 저 같은 30대에게는 좀 영향력이 작지만요. 10대, 20대까지에는 영향력이 좀 매우 큰 틱톡이 되겠습니다. 함께 그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?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틱톡 없이 살게 하려면 대학생들에게 매달 $59, 1년으로 따지면 $767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이들이 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는데요. 매출을 봐도 그렇습니다. 일단 맵 애출 점유율을 보면 틱톡이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보다 미국, 독일, 영국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. 그리고 광고 지출액 점유율을 봐도요. 틱톡이 12%나 가져가는 영향력이 큰 SNS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기업 가치가 크기 때문에 매물로 나온다면 $1,000억, 약 우리 돈 138조 원에 달하는 매물이 될 것이다.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. 138조 원, 옆집 강아지 이름이 아니죠. 매우 큰 액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가치가 큰 틱톡을 인수할 수 있는, 사들일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. 이렇게 자본력을 동원한 기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그 기업, 대기업일 가능성이 크죠. 그렇기 때문에 틱톡까지 인수를 한다면 안 그래도 대기업을 향해 반독점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이기 때문에 반독점법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. 또한 이런 틱톡을 중국이 팔고 싶어 할지도 미지수인데요. 왜냐하면 틱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알고리즘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매각이 성사가 된다면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 또 700만 개의 중소기업이 이용하고 있고 24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틱톡을 인수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매각 실패로 미국을 틱톡이 떠나게 된다면 최대 수혜주는 메타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.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, 최대 수혜 기업은 메타, 그 다음 수혜 기업이 알파벳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응답자의 60%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. 틱톡이 금지되면 유튜브보다는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으로 대체할 것이라 라는 응답률이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. 또 메타가 틱톡의 미국 광고 매출 55에서 60%를 가져갈 것 같다라는 번스타인 애널리스트의 분석도 있는데요. 메타의 릴스 또 유튜브의 쇼츠 중에서는 메타가 확연하게 우위를 점할 것이란 분석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. 반면 오라클에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오라클이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다만 이 오라클의 전체 매출에서 틱톡이 차지하는 비중 약 1%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최대 수혜 기업이 메타로 밝혀진 만큼 메타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전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 강력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로 $547.45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약 9%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되겠습니다. 정다인의 사인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틱톡의 금지를 단언할 순 없습니다. 하지만 투자자라면 빠르게 상황 대처를 해야 하는 만큼 최대 수혜 기업이 어디인지 미리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인터넷을 벗어나더라도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향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